다이소 진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다이소 갈 때마다 저 진짜 많이 사오잖아요. 그런데 왜 항상 살 게 많은지 오늘도 진짜 많이 사왔습니다. 포장계 분들께 인기 많은 통들 중에 아직 저에게 없었던 것들 보이길래 담아왔어요. 이 통은 테무에서 산 거랑 엄청 비슷한데 테무에서 산 건 좀 약간 내용물이 비쳐요. 저번에 리본 통구했던 리본 다른 색도 사왔습니다. 사실 이번 다이소 쇼핑은 이 홀로그램 포장봉투 사러 간 거였는데 은색으로 사고 싶었지만 전부 품절이라 아쉬운 대로 있는 색 사왔어요. 이 스티커들도 여름 감성 뿜뿜인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다꾸 좀 하고 싶은데 다음 다꾸는 어떤 주제로 해볼까요? 다이소에서 산 통 꾸며볼게요. 핑크 레이스 위에 하얀 레이스 바느질로 붙여줬어요. 글루로 붙일 수도 있지만 바느질로 하면 훨씬 깔끔해요. 통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떼어져서 결국 다시 글루건으로 붙여줬어요. 핑크색 마이멜로디 통 많이 쓰잖아요. 그런데 저는 그 통은 없어서 저만의 마이멜로디 통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 통은 다이소에서 산 리본에 테무에서 산 리본 붙여서 꾸며볼게요. 테무에서 산 리본들로 꾸며주니까 지난번 통보다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. 안쪽 칸막이가 노란색이라 깔맞춤으로 폼폼 프린 통으로 꾸며봤는데 너무 찰떡이죠? 통 꾸미기 영상은 짧아도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예뻐서 뿌듯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꿍빠!